네, 편안한 휴일 아침 음악으로 여러분들 초대하겠습니다. 6월 13일 일요 음악 여행 2부 시작할까요? 자, 2부에서는 영화 음악과 함께하는 시네마 산책. 오늘은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고요. 또 이어서 팝 컬럼리스트 김재영 씨와 함께하는 추억의 드라이빙 팝스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신청하신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셨는데, 제수 앤 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고3 시절 밤낮 대학 입시 준비에 힘겨웠던 시간들, 그 힘겨웠던 나날들을 음악을 들으면서 여유를 찾곤 했답니다. 함께 고3 시절을 지낸 우리 반 친구들이 새삼 그리워지네요. 나와 그 친구들의 마음을 달래주던 가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일링이라는 팝송을 들었었거든요. 아마 그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 그 세일링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 2부 첫 곡 청하신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80년대 마돈나, 휘트니 휘스턴이 등장하기 전 그야말로 여성 솔로 가수로서는 유일하게 세계 팝 시장 음악계에서 정상을 지키던 여성 최고의 아티스트였지요. 올리비아 뉴튼 전 호주 출신입니다. 70년대 초반에 등장을 해서 참 젊은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청순한 그 이미지가 이제는 초로의 그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올리비아 뉴튼 전의 제네두였습니다. 일요음악 여행 시네마 산책.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미모의 여인이 갑작스레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공부 못하는 막내 아들이 기말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심심풀이로 산 복근이 거액의 당첨이 되고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이론상으로 잘못된 건 없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다. 우리나라 농구 대표팀이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팀을 꺾는다거나 붕어빵 장수가 미스 코리아와 결혼을 한다거나 어지간해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우린 너무 잘 안다. 네,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 시네마 산책에서 만나볼 영화는요, 이은 감독, 임창정, 고소영 주연의 영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감상해 보시죠. 교통 의경인 범수가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대학생 현주의 운전 연습을 도와주면서 이들의 운명적 사랑은 시작이 됩니다. 야구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일찌감치 야구 심판으로 마음을 고쳐먹은 의무경찰과 연기를 공부하는 미모의 지방대학생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47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어느 날 큰맘 먹고 사랑을 고백하는 범수를 뒤로한 채 현주는 유학길에 오르고 이들은 이별을 맞게 됩니다. 3년이 지나 프로야구 심판이 된 범수, 그리고 TV에서나 볼 수 있는 톱스타로 급부상한 현주, 두 사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일까요? 서로를 발견하고 예전처럼 서로에게 다가서는 두 사람, 하지만은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 영화는 아름다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많은 그 사랑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주가 범수에게 이별을 구할 때 나오는 대사와 The Helen Sapiro의 You Don't Know가 아주 감미롭게 들려졌습니다. 초등학교 소풍 땐 한 달 전부터 마음이 설레고 그러잖아요. 달력에 표시도 해가면서 기다리고 전날 밤엔 잠도 설치고요. 근데 정작 소풍 당일의 즐거움은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은 소풍 그 자체가 아니라 소풍을 기다리는 마음에 있는 거.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작 우리가 행복한 건
사랑에 이르렀을 때가 아니라 사랑의 여지를 남겨둔 때라는 거. 저도 압니다. 저는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저희 집이 부자도 아니고 현주 씨한테 갖는 이런 감정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네, 1호 음악 여행 시네마 산책. 자, 오늘은 이제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함께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평범한 의경과 여대생으로, 두 번째는 순수한 야구 심판과 화려한 톱스타로 만난 두 사람. 하지만 세상에 이루지 못할 사랑은 없다고 했던가요?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우연의 연속인 상황 설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꿈 같은 사랑을 아기자기하게 풀어놓은 어른을 위한 동화, 이은 감독, 임창정, 고수영 주연의 영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오늘 시네마 산책에서 만나봤습니다. 특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아마 3만 관중 앞에서 키스신을 꼽으실 텐데 한국 영화 최고의 키스신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자, 딘 마틴의 Somebody Love You 들으시고요. 오늘 시네마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까요? 일요 음악 여행 앞으로 보내주신 최영미 씨 사연 고맙습니다. 지난주 사촌 언니의 딸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막내 동생은 마산에서 내외가 참석을 하였더군요. 식이 끝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막내 올케가 저한테 형님, 저 이번에 어머님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답니다 하길래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연세 많은 양반이 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내서 저러는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에 엄마 생신을 동생 집에서 하시고는 보름을 거기서 계셨는데 그 당당한 엄마의 기세가 어디로 갔는지 날마다 움츠려드는 엄마를 보고 속이 상해서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야구르트 배달을 다니는 막내 며느리가 안쓰러워하셨는지 밖에 나갔다 오면은 빨래도 다 해놓으시고 식사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먹자고 하신다면서 자꾸만 올케 눈치를 슬슬 보시는 게 너무 속상했다고 하네요. 시집 올 때만 해도 나무라기도 하시고 손이 사람들에게 잘하라고 잔소리도 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차라리 어머님이 고함 치시고 나무랄 때가 더 좋았다면서 씩 웃어 보이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기특했고요. 얼마 전부터 가끔 병치레를 하시는 엄마를 이젠 자기네가 모시겠노라고 시누이들이 안심시키는 막내 올케 착한 심성에 한번 고맙다고 전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다섯 시누이가 항상 미안한 마음 간직하고 있다고도 전하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다섯 시누이에 딸 다섯이면 어머니 걱정이 참 많으시겠는데 뭐 심성 바르고 착한 그 막내 올케 덕분에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좀 놓으시겠습니다. 자, 최영민 씨 아름다운 사연 감사했고요. 자, 음악 한 곡 띄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가수 제랄드 졸링의 스페니쉬 하트입니다. 김재영의 드라이빙 팝스. 사랑의 실패는 사랑의 성공보다 오히려 값진 보배를 남기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사랑이란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상대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그 예술의 영원한 그 화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음악에서 예외는 아니겠죠. 그때 그 시절 추억의 팝 또 사랑의 노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김재영 씨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에 네. 말씀대로 뭐 추억의 팝 물론이고 뭐 지금 음악도 음악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테마가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이 그 인류가 지구상에 생존하는 이상 영원한 테마겠죠. 그래요. 뭐 어제 책 보다가 이런 글이 있어서 적어왔는데 1세기 전 그 스페인 화가 그 살바도르 달리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네요. 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인간의 맹목적인 습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는 순간 음악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됐어요. 그렇죠. 음악도 보면은 그런 그 늘 일상적인 반복된 상황 속에서 질 수도 있고요. 영혼들이 좀 상처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역할도 있겠고
나쁜 곳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 그런 것도 예. 있죠. 특히 라그마학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테마를 그렇지. 갖고 있고요. 예. 자신을 확대시킬 수 있고 정서적으로 좀 영혼을 담아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음악 감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예, 오늘 어떤 곡들로 준비하셨어요? 아, 오늘 그 요즘 계속 더웠잖아요, 그죠? 아, 예. 계속 덥기도 하고 이제 이번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비 한번 오고 뭐 예. 더위가 컴플 꺾인다고 있는데 일단 오늘 또 휴일이고 예. 일단 뭐 그 놀러 가시는 분들 지금 계실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좀 예.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 드라이빙 뮤직 할 때 요즘 계속해서 이제 뭐 과거에 이제 1위 곡들 많이 네. 준비했는데요. 오늘 좀 간만에 한 주간이 더웠었으니까 네. 뭐 오늘 떠나서 더웠었으니까 그 좀 시원한 음악들 그 드라이빙 뮤직으로 정말 어울리는 그런 음악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곡은 어떤 곡입니까? 여름에 가장 어울리고 가장 많이 들려지는 곡이 있다면 빼놓을 수가 없죠. 서머 플레이스 피서지에서 생긴 일 영화의 테마곡이었었죠. 예.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닷가를 한번 가볼까요? 그 일단 그 영화 음악이잖아요. 예. 사실 근데 영화 내용은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죠. 오래됐죠. 네, 그러니까 그 미국 동부에 있는 한 그 유명한 파인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해서 예. 여름 휴가를 즐기는 이제 그 10대 청소년들의 밝은 여름나들이의 어떤 로맨스를 다뤘던 영화였거든요. 그 슬론 월슨의 그 윌슨의 그 소설을 원작으로 했었는데 1959년도 작품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보다는 사실 이 사운드가 너무나 유명했던 그런 곡이라서. 그렇죠. 이 오늘은 가사가 붙여진 음악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이곳은 멋진 피서지입니다. 비가 내리거나 폭풍이 불어와도 나는 안전하고 포근한 사랑을 나눕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안기면은 내 마음은 걱정이 없어지면 알게 됩니다. 무지하게 닭살 돋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런데 오늘 더 레럴맨의 보컬이 들어가는 노래로 Summer Place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김재영의 드라이빙 팝송을 첫 곡으로 바닷가의 연가입니다. A Summer Place, The Letterman의 노래를 들으셨는데 광안리나 해운대에 지나서 예. 들으면 참 어울릴 것 같아요. 그 해변가에서 그 발등을 살짝 깨물고 가는 파도를 이유로해서 어설픈 사람들이 익어가잖아요. 그 표현이 너무 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혹시 사모님이 그 예. 표현력에 반하셔가지고 여름 바닷가에서 혹시 또 이렇게 예? 거리가 멀어요, 그쪽. 아, 저기 뭡니까? 아, 저 그 사모님이 좀 오히려 또 그 낭만적이지 않으신가요? 아,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예. 이제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자, 예. 이제 다음 곡입니다. 아마 여행하실 때 드라이빙 할 때 제일 많이 선곡되기도 하고 요즘은 좀 들어보기 힘들었던 노래 같아서 네. 제레미 스펜서 밴드의 트래블링을 준비했어요. 아, 참 이런 코너가 있어서 이런 음악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그렇죠. 예. 그 제레미 스펜서 하면은 바로 그 아마 팝 역사상 가장 상업적인 성공과 음악적인 그런 것들을 인정받았던 동시에 양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이뤄냈던 플리티우드 맥에게 또 멋진 기타를 들려줬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예. 아주 그 심플하면서도 네. 당대에서도 상당히 그 앞서가는 음악이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후배 음악인들이 늘 귀감이 되는 그런 음악인이고. 아무튼 제레미 스펜서 밴드 참 멋진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들려줬던 팀이었었습니다. 네. 이 트래블링은 그 여행이라는 게 사실 이제 둘이 가는 여행이었을 거고요. 좋아하는 저 주변에 뭐 좋아하는 사람들과 네. 반면에 또 이렇게 그 혼자 가는 여행 있잖아요. 예. 이 노래 속에서 남자 주인공인데 예, 예. 혼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사랑을 갈구하는 찾는 이제 머지않아 고향으로 돌아갈 거지만은 당신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 해서 나는 한 남자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얻었다. 네. 여행 속에서의 많은 것들, 제일 인생에 중요한 그 사랑을 얻어가는 과정을 그렸던 그런 노래입니다. 네. 편안하면서요. 요즘에도 뭐 아직 무전여행이 통하는 시대라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경험하시는 분들 인정이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네. 그 하도 이제 보니까 그 농촌 지역에도 네. 그 도둑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농사일 도와드리고 예. 그래서 좀 차별 좀 얻고 또 다음 지역 가서 농사일 도와주고 근데 그런 아직도, 분들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참 예. 다행스러운 그러면요. 게 그만큼 우리네 그 민족성이 우리 또 그 국민들이 또 농촌에 계신 분들이 예. 아직까지 정말 그 따뜻한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네. 거. 그러니까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마음의 고향. 예.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아름다운 세상이고 예, 이 세상을 수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무튼 여행을 예.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별로 없고 돈이 없어요? 돈도 없네요. 아, 그래요? 아, 생각해보니까 못 가는 예.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그런 여행보다도 잠시 예. 근교라도 좀 이렇게 어떤 생활의 반쯤의 여백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다녀오시는 그런 넉넉함. 그러니까 오늘 휴일이니까 지금 가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은 네. 아무튼 그런 그 기분으로 나들이 하시면서 어떤 잠깐 그 바람 쐬는 그런 기분으로 이 노래 함께 하시면은 지금 가시는 길이 네. 좀 더 그 가볍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행을 준비하는데 긴장감이 더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자, 한번 계획들 한번 세워보시고 알뜰한 여행 여름 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레미 스펜스 밴드입니다. 트래블링입니다. 네, 김재영의 드라이빙 팝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김재영 씨 얼마 전에 전국 방송 타시대? 아, 예. 방송사 모닝 와이든가. 아, 예. 예, 아, 모닝 뭐 하는. 네, 여기까지야. 좀 계속 예. 얘기하면 또 계속 하는 분용으로 오라가니까. 예, 예. 자, 한 곡 더 들을까요? 이거는 저 드라이빙 뮤직이라기보다는 예. 꼭 한번 듣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음악계 거성이지요. 레이 찰스가 아, 지난 금요일에 네. 그만 새벽에 그만 급성 간염으로 예. 타계를 했습니다. 네. 73살이었죠. 그랬었죠. 예. 네. 아무튼 그 흑인 음악에 특히 소울 음악이나 뭐 R&B의 어떤 체계화를 만드는 체계화를 그 이뤄냈던 인물이었었고 네. 그 많은 후배 음악인들에게 정말 귀감이 됐던 그런 음악인이었잖아요. 네. 7살 때 사고로 그만 시력을 잃으면서 그 시각장애인이 됐고 15살 때는 고아가 됐습니다만 그런 네. 어떤 인생의 역경들을 참 딛고 일어섰다는 것만으로도 참 인정받을 만하고 예, 예, 예. 레이첼스 말 중에서 정말 그 가슴에 닿았던 말 중에 하나가 뭐 기사 났습니다만은 나는 그 항상 배고픔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음악을 한 적 없었다. 네. 항상 그 음악이 우선이었고 음악을 위해서 음악을 했다는 얘기에 네. 그런 그 음악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이기 때문에 물론 73 참 그 고령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레이첼스 어떤 그 유명을 달리던 그 사건이 좀 가슴 아프게 와닿았다는 얘기죠. 네. 네. 저도 기억나는 얘기라면은 자기 그 시각을 이제 잃고서 예, 예. 제 2의 눈을 찾을 때까지 그 고통, 그렇죠. 그 예, 얼마나 참 컸겠어요. 예. 그러나 점점 나의 눈은 뒤에서부터 오기 시작했다. 바로 그 영혼이라는 것이 그렇죠. 뒤에서부터 나의 감각은 뒤에 있다. 이런 이제 얘기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약간 굵직한 약간 예. 그런 목소리를 하면서도. 노래 불러주던 그 모습 피아노 앞에서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특유의 네. 어떤 그런 모션이라든지 네. 그런 아주 기억이 선하네요. 예. 우리나라에서 레이 찰스 음악이 나갈 때마다 참 그 좌절을 겪는 분들한테 큰 용기가 됐었죠. 그 당시 그렇죠. 말하더라도 네. 그런 DJ분들이 또 방송에서도 뭐 이런 레이 찰스의 극복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방송도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격려 편지도 많이 왔고 예, 오늘 준비한 노래는 그 Separate Ways라는 이별의 길목이라는 그런 곡인데 예, 예. 그런 의미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역시 네. 우리는 레이 찰스를 헤어짐으로 떠나보냈지만 모두 인생이라는 게 헤어짐과 만남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는 레이 찰스를 이별로 떠나보냈지만 네. 그 이별 뒤에 다가올 수 있는 레이 찰스 음악은 영원히 남아서 네. 또 계속 후세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네.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어요. 네. 아마 하여튼 그 고인이 되셨지만 아마 그 좋은 곳에 가셨겠죠. 아, 그러면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음악인을 잃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어떤 좀 많이 그 들어주시고 좀 그의 어떤 삶의 발자취 그가 하고자 했던 음악이 어떤 색깔이었고 사람에 대한 애정, 음악에 대한 애정들을 좀 많이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마 레이 찰스를 좋아하시는 팬들 얼마나 많이 계시겠어요. 네, 이 시간을 빌어서 함께 모두가 명복을 빌어주는 예. 그런 시간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재영의 드라이빙 팝스 오늘 끝곡입니다. Separate Ways 레이 찰스입니다. 네, 이 곡 들으시고요. 일요음악 여행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